엄마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제가 살찌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. 그래서 지금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. 어머니는 문제가 없으셨어요? 저희 엄마는 날씬했어요.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로 취임되신 분이 몸매가 완전 날씬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보면 어쩔 때 화가 많이 나요. 그리고 버스를 타도 초등학생이 인공호흡 중 이렇게 도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아껴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라는 다이어트 식품에 엄청 쓰셨더라고요. 복부 비만이 조금 심각하거든요. 제가 볼 때 키 성장에 도움되면서 약간 식욕 살짝 어린이용 안전하게 아이고 했냐 아이고 꾸준함이 없어요. 꾸준함이 없고 제가 딸한테 충분히 또 이거 좋다는데 먹을 거야? 하고 물어보는데 먹을 거야 해놓고 나중에는 뺀질뺀질거리고 안 먹고 엄마가 이거 먹을 거야 했을 때 안 먹겠다 하면은 잔소리해서 어차피 사니까 그냥 그때 먹겠다.